사랑해. 그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안녕 딩고야. 안녕. 안녕. 너 또 본다. 우성이랑 도원이는 강철비 때도 만났는데 또 온 거 보니까 너네 딩고 좋아하는구나? 딩고가 우릴 좋아하나 보다 얘. 연석이는 딩고가 처음이지? 나 처음이야. 반갑다. 잘해줘 연석이한테. 잘 부탁해. 강철비2 정상회담 개봉을 축하해. 고맙다. 영화 찍으면서 셋이 진짜 많이 친해졌을 것 같아. 내가 케미 테스트를 준비했어. 앞에 있는 키보드로 10초 안에 세 명이서 홍보 문구를 완성해서 보내줘. 시작! 연석이 올려. 강철비2 정상회담을 경험하는데 말이야. 도원이. 잠깐만. 도원아. 이거는 이 얘기를 이걸 쓰면서. 도원이는 북에서 와서 잘 컴퓨터 키보드를 몰라. 이해해줘. 우리 북한과하고 많이 다르구만 이래. 니제 제품을 안 좋아해서. 이거 몇 초 안에 한다고? 10초인데 이미 지난 것 같아. 도원아. 그냥 해봐. 나 노안이 와서 글도 잘 안 보이는데. 불러봐, 내가 써줄게. 그래. 야, 이어폰 떨어졌어. 아이고. 강철비2 정상회담이 개봉한다 말이야. 너희들. 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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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고. 우리 언제 개봉하는지 아니? 며칠이 이게? 7월 29일 봐라. 지금 30초는 넘은 것 같은데. 이거 화면을 빨리 돌려줘. 10초 안으로 꾸겨 넣어줘.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 담내로 선물을 준비했어. 아, 이렇게 했는데 선물을 줘? 선물도 뭐. 고마워. 이거 딩고가 쓴 거야. 상자를 열어볼래? 이제 날이지, 야. 정우성. 이름이 써진 거구나. 이거 멋있다. 마음에 들어. 우와. 고마워, 딩고야. 안에 있는 쿠션도 한번 봐봐. 쿠션? 이게 뭐야? 쿠션 이게 뭐야? 이거 옆으로 독도다. 아니 옆으로 쓸면 비늘처럼. 오케이. 맞아요. 한경재 대통령이 걸그룹. 고마워. 이거야 그거. 이거야 이거야. 야. 도원이는 에너지 넘치는 무대 요정이더라고. 모니터를 한번 봐줄래?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 예비 관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10월 29일 날 강철비2가 개봉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무거워. 뭐야 이거? 아령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나 쉽게 좋아하는데. 진짜? 내 이름이랑 1984 돼 있네. 그것도 뭐야? 딩고 짱이구나. 떡이야? 수박이야? 수박 모양 떡이야. 왜? 젊은 왜 수박 모양이야? 여름이니까 한 명씩 먹어. 수떡이구나, 수떡. 아이고, 이거 뭐야? 식혜 같이 식혜. 나눠 마셔줘. 감사합니다. 식혜. 잠깐만, 우성아. 왜? 그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싫어. 이번에는 서로가 서로의 인생 캐릭터를 뽑아주자. 와. 영화 비트 민혁. 이뻤지. 나의 찬란한 20대였어. 좋은 놈 박도원역. 도원이도 여기에 나왔었어. 맞아.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만 귀시장 패거리였지 도원아. 귀시장 패거리 등짝만 나왔어. 일주일 찍었는데 등짝 한 번 나왔어. 그리고 영화 더킹 한강신역. 댄스킹이야. 영화 아수라 아주 힘든 역할이었어. 네. 밤에 잘 때 이를 갈면서 깬 적도 많아. 영화 증인 순호 역 착한 사람이야.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한경재 역 되게 외롭고 외로운 사람이야. 도원이는 왜 인생 캐릭터 안 뽑아줘? 지금 글 쓰고 있어. 얘는 한자 치는데 한 2분이 소요되니까 이해해줘 딩고야. 자판 잡고 있어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지.
저게 첫 공무원의 시작이야. 그리고 변호인 이것도 공무원이지. 그리고 곡성 이것 또한 공무원이야. 남산의 부장들 이 또한 공무원이지. 그리고 강철비2 이건 북한 공무원이란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음 작품 촬영하는데 그건 소방 공무원이야. 야, 응답하라 1994는 나를 좀 알게끔 해준 고마운 캐릭터야. 칠봉이라는 역할이고 김사부에서 의사 역할을 맡았었지.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칼도 쓰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또 의사를 맡아서 윤석이 자체가 인생 캐릭터인 것 같아. 왜냐면 윤석이라는 배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역할을 소화할 거고 또 굉장히 스윗하다. 진지하면서도 멋진 역할들을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 강철비2에서는 어떤 캐릭터인지. 나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은 내가 왜 외롭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거야. 한경재 대통령의 한숨을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야. 나는 호위청국장이야. 너 딩고 너 호위청국장 뭔 줄 알아? 호위청국장이 뭐야? 공무원. 공무원. 북한 공무원. 북한의 최고 공무원이야. 그래서 내가 구테타를 일으켜. 그래갖고 나쁜 공무원이구나. 아니야, 나쁘진 않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냥 우리 내가 모셨던 위원장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야. 나는 북한 위원장 조선사 역할을 맡았어. 그 밑에 공무원한테 배신당하는 위에 공무원이야. 정답이야. 각국의 지도자들이니까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 것 같아. 지리? 남쪽에 있는 바다는 남해잖아. 맞아. 동쪽에 있는 바다는? 동해지. 정우성, 박도원, 유연석이 있는 바다는? 사랑해. 오~ 사랑해. 좋아해. 우리 계속... 7월 29일 날 개봉해. 아. 꼭 봐야 해. 여기 사진을 보니까 염정아 배우님이 나오시더라고. 맞아. 나의 아내분으로 나오셔. 이 스틸컷만 봐도 케미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지지 않아? 딩고의 그래? 감성 쩌는구나. 와. 근데 둘의 케미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 케미가 아주 좋네. 이런 둘의 만나보고 누가 청춘영화 모먼트로 댓글에 소설을 한 편 썼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랬구나. 청춘영화 같았어. 아 그랬어? 둘의 케미를 강철비2에서도 볼 수 있을까? 그럼. 아주 사랑스럽고 편안한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북호위 총국장 역을 맡으면서 새롭게 시도해봤던 게 있을까? 북한 사투리. 북한 사투리를 맨 처음에 듣고 우성이가 엄청 웃었다는데? 내가 진짜 확장대수를 했어. 세상에 없는 말을 하더라고, 도원이가. 서핑도 있다고 들었어. 요즘엔 서핑이 미쳤단다. 서핑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돼. 진정한 서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패드를 잡기만 하면 그냥 서퍼야. 서핑 인사 하나 알려줘도 될까? 샤카? 오! 이렇게 인사하지, 우리는. 어떻게 샤카. 알았어? 나 서퍼라니까. 와우. 이미 진정한 서퍼네. 샤카. 강철비 때도 다이어트하고 강철비 2 때도 다이어트 했는데 일주일하고 그만뒀다고 들었어. 다이어트는 언젠가 그만두게 돼 있어. 그리고 다시 하게 되지. 배달 음식도 엄청 좋아한다고 리뷰도 많이 남겼던데. 아, 내 단골집이야. 아, 영화배우 곽도원. 대놓고 내가 올렸지 영화배우 곽도원이라고. 사람들이 뻥일까봐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뻥인 줄 알겠다. 나 요리 잘해. 어떤 요리가 제일 자신 있을까? 나 무국 잘 그래. 무국. 그리고 나 제주도에 사는데 무국을 항상 들통으로 끓여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먹는 거니? 일주일 내내 먹어. 같은 메뉴로? 그럼. 아, 훌륭하구나. 연석이는 요리도 잘해가지고 백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다는데? 아, 진짜? 맞아. 그 제주도에서
음식 해서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지. 아, 이런 게 있었어. 아, 맞아, 이거. 맞아. 이거. 그럼 맞아. 나만의 자신 있는 요리가 있을까? 나도 묵국을 배워보려고. 묵국은 들통으로 끓여야지 맛있어. 연석이가 캐릭터에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신경을 쓴 거? 아무래도 이런 헤어스타일이 처음이었지. 그리고 뭐 북한말도 처음이었고, 아, 이번에 조선사는 정말 준비할 게 너무 많은 캐릭터였어. 그래서 겁도 많이 났었고. 이번에 부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그런지 각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나는 유연석이라 유연한데. 연석이 사진을 볼 때 각이 더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스태프들이 창피하고 있어. 아, 우리 홍보팀이 얼굴이 빨개졌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셀카를 너무 팔각으로 맞춰서 찍어. 아, 이게 정말 자신 있는 각이구나. 맞아, 내가 이거 혹시 그냥 얼굴 하나 찍고 머리 스타일이랑 이거 옷을 다른 걸로 그냥 이렇게 앱으로 막 한 거 아니야? 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와, 너무 똑같다. 셀카 각독이라는 별명이 있다던데. 아, 내가 그냥 기분상 이렇게 약간 오른쪽 약간 위쪽이 잘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이렇게 찍어. 이렇게. 이제 완전 습관이 됐어.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사진 찍어줄 수 있을까? 그래, 도전해볼게.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 우리 영화 많이 보러 와줘. 7월 29일 날 개봉해. 그리고 딩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 안녕. 영화관에서 만나요. 고마워.